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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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운 고추장, 벌써 고추장, 무더위에 고추장, 넘다 내가 버린 입맛을 살리자. 고추장, 콜라와 아이스 고추장, 절인 빙수 시대. 고추장, 달콤한 고추장, 마늘은 뭔가 부족해. 고추장, 고추장 네, 안녕하세요. 그 평소에 제 영상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약간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고요. 보통은 목소리를 녹음할 때 어느 정도 대본을 써놓고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있는 그대로의 제 생각이나 뭐 그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대본을 안 쓰고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횡설수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오뚜기 제품을 굉장히 애용해 왔기 때문에 오뚜기에서 협업 제안이 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요. 일단 오뚜기에서 보내준 라조양을 맛을 봤는데 굉장히 맛있었고요. 두 제품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산초 맛은 얼얼함이 좀 더 강하고 양파 맛은 얼얼함이 조금 덜한 대신에 요 양파의 달콤함이 더해진 그런 맛이었습니다. 라조장 맛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조금씩 여러가지 방법으로 라조장을 활용해봤는데요. 갈매기살을 구워가지고 찍어 먹어보기도 하고 쌈장에 섞어서 찍어 먹어보기도 하고 족발에다가 찍어 먹어보기도 하고 닭튀김에다가 찍어 먹어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조금 장난기 빼고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말하다 보니까 방정 수치가 상승해버렸네요. 잠깐 장난기 좀 빼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네, 닭튀김을 찍어 먹거나 또 만두를 찍어 먹어도 매우 매우 맛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엄마가 백숙을 하셨길래 백숙 닭고기를 발라가지고 볶아보거나 이 닭죽에 넣었더니 이게 무시무시하게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들은 레시피라기에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럴듯한 요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팽기름 계란탁 라조장 과찬밥 팍팍팍 볶았더니 난이도에 비해서 훨씬 맛있는 난성비가 뛰어난 볶음밥이 나왔고요. 또 재료를 적당히 넣고서 짜장 소스를 볶다가 여기 튀었죠? 그럼 이거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닦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 어머니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들키면 큰일 나죠. 배춧국인데 맛있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사천 짜장 스타일로 먹어봤더니 아주 개성 있고 맛 깔랐습니다. 또 제육볶음 스타일로다가 고기랑 채소 넣고 볶아봤더니 한 잔 안 할 수가 없는 강력한 안주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리들은 뭔가 독창성이 좀 부족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은 하지 않고 뒷산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없을 때 아무리 시간에 쫓기더라도 머리를 쥐어짜면서 고민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가 찾아와 줄 수 있는 몸과 정신 상태를 만들어주는 데 집중한다는 합리화를 하면서 딴짓을 합니다. 마침 어제 비가 와서 냉수가 콸콸 흐르는 계곡을 바라보다 보니 라조장으로 차가운 비빔면을 만들면 특유의 얼얼한 맛이 더위로 지친 입을 톡 쏘는 개성 있는 비빔면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비빔밥 시리즈를 패러디해서 비빔면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또 우리 집 최...
최고 권력자분께서 비빔밥 시리즈를 상당히 고평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비위를 맞춰드리기 위해서도 슬슬 비빔밥 시리즈를 하나 더 만들어야 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재료를 사서 비빔면 소스를 맹글어 보았습니다. 파, 다진 마늘, 다진 육, 라조장, 설탕, 식초, 후추, 간장 등을 넣었고요. 소스치고 점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전분물을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맛있었습니다만 간단함을 추구하는 비빔밥 형식으로 쓰기에는 재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대로면은 나중에 아카펠라로 만들 때 파트 배분도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후추, 파, 다진 마늘, 전분물은 빼고 조금 더 산뜻함을 더하기 위해서 식초는 나중에 넣는 것으로, 비빔면 쓰러움을 더하기 위해서 고추장을 추가하는 식으로 레시피를 수정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다양한 조합을 실험해봤는데요. 요렇게 깻잎하고 칼국수하고 조화시켜보기도 했고, 계란과 마요네즈를 올려서 칼로리 퍽발 스타일로다가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다 맛있었는데 가장 무난한 소면 상추 조합으로 가기로 했고요. 보통 이렇게 촬영이나 레시피 연습으로 발생한 음식들은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맛있게 먹고 또 가족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레시피를 완성하게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가사의 대략적인 흐름을 메모합니다. 제가 생각한 이번 곡의 흐름은 도입부에서 어우 너무 더워 입맛 없어 하다가 그럴 땐 라조장 어떤가요? 빨간맛 파란맛 다 있답니다 하면서 후렴으로 넘어가서 비빔면 소스를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브릿지로 돌아가서 좀 더 리드미컬하게 상추 씻고 썰고 면 삶고 비비고 비벼서 완성하면서 두 번째 후렴에서 맛보고서, 맛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도입부로 돌아와서 또 다른 라조장 활용법을 소개하면서 끝나는 식으로 짜봤고요. 이제 이 구성을 머리에 넣어두고 아카펠라 파트를 염두에 두고 기본적인 악기를 이용해서 반주를 만듭니다. 요 피아노 파트는 나중에 간장, 면, 밥이 맡을 거고요. 요거는 고추장, 식초, 만두. 요건 설탕, 상추, 고기가 맡을 파트입니다. 이렇게 반주를 다 만들면 그걸 들으면서 아무 말이나 해서 즉흥적으로 멜로디를 만듭니다. Melody가 완성되면 가사를 만들어가면서 조금씩 녹음을 해나갑니다. 달콤함만으로 뭔가 부족해. 녹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정, 박자, 감정이 아니라 빨리 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침에는 목이 덜 풀려있고 점심에는 우리 집 최고 권력자분께서 낮잠을 주무시기 때문에 녹음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최고 권력자분께서는 노크도 없이 제 방에 들어와서 녹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무더운 무서운 무더위에 고추장 고추장 비비빠빠빠김김김 참기름 깻무 고추장 고추장 김 아빠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노래가 완성이 되면 목소리를 한 옥타브 올립니다. 엔 기름 둘러 엔 기름 둘러 이대로면 소리가 좀 날카로우니까 EQ를 만져서 고음역대를 좀 깎아주고 리버브도 좀 넣어서 노래 파트를 완성시킵니다. 다음은 아카펠라 파트인데요. 반주를 만들 때 이미 아카펠라를 염두하고 악기를 분배해두었기 때문에 파트에 맞는 악기 소리만 나오도록 하고요. 그거를 따라 부르면서 녹음을 합니다.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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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중요한 거는 감정이 없게 부르는 겁니다. 고추장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간장 간장 부르게 되면은 간장 이런 끔찍한 소리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카펠라 파트도 녹음을 다 하고 소리를 만들어주면 이런 심심한 소리들이 모여서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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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노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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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장. 아 그리고 비트박스를 깜빡했네요. 비트박스는 이런 샘플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치해서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촬영인데요. 요 부분은 그냥 요리하고 찍는 것밖에 없어서 특별히 뭐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굳이 한 가지 보여드리면 당수로다가 상추 써는 방법 정도일 텐데요. 저같이 오랫동안 단련한 사람은 사실상 손이 흉기기 때문에 체내 에너지를 모아서 순간적인 힘으로 내려친 다음에 왼손으로 위치를 집어두고 칼로 자른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치고 나중에 편집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과 영상 편집인데요. 먼저 라조장 용기를 그려서 캐릭터화 시켜봤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용기의 요 부분을 마치 볼터치처럼 만들어봤습니다. 캐릭터가 완성이 되면은 여러가지 입모양을 그려서 동생에게 넘겨줍니다. 그럼 동생이 싱크를 맞춰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듭니다. 다른 애니메이션들도 제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그리면 동생이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아, 영상 편집은 저 혼자 다 할 때도 있고 제가 기본적인 틀만 만들면 거의 다 동생이 편집하기도 합니다. 이번 비빔면 영상은 동생이 거의 편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놀고 싶었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제작 과정 영상을 만들었죠. 기본적인 편집이 끝나면 효과를 넣습니다. 이렇게 화면 전환이 좀 심심하면 요런 식으로 바꿔보기도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걸로 끝인데요. 뭔가 멋있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좋은 게 안 떠오르네요. 천국에 있는 애 아빠 화이팅!